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의 시비를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응. <laughs> 안녕하십니까. 1기자 김규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주변 반응들 어땠습니까? 뭐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엄청났던 습니까 거의 뭐첫 뭐 방송인데 너무 잘한다. 준비가 된것 같다. 아 실제로 그걸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laughs> 서울, 그, 저기, 서대문구 남가자동 쪽에서 온 반응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그, 저희 식구도 그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산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 아는 뭐, 치즈분들도 그렇고, 잘 봤다는 네. 의견이 많았고요. 네. 네. 상무자, 네. 어땠습니까? 아, 저는, 네. 인덕을 잘 쌓지 못해서, 예, 네. 네. 주변에 좀, 재미있는데, 조금 어색하다. 아. 좀더 연말을 해라. 그런 반응들이 해야 있었습니다. 해야 열심히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 기자. 저희가 유튜브에 정치를 다루는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정치도 물론 다루지만 좀 참신한 한계레2 1만이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음. 주제 이런 걸 다뤄줘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제를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볼 예, 내용이네요. 예. 아, 어,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난 주에 석포재련소에서 네. 백혈병 산재 받으신 분 표지로 다루었잖아요. 어, 주말 중에 석포재련소에서 비소가 노출되어서 어, 중독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간중독 이런 사고들이 좀 간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망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나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몸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사, 단기간에 사망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노출량이 네. 음.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도 검출치가 기준치에 거의 3배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4명. 네. 이~ 이제 중독 증세로 최초에 이제 입원을 하셨고 어~ 제 노동부에서 추가로 더 관련한 증세나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뭐~ 원청에서 발뺌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은 또원기 회사 편들고 이런 게아닐까 걱정이 좀 네. 되네요 네 석포 주변소에서 그~ 슬픈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그~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어,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핫 이슈 토크로 한번 넘어가시죠. 이번에 일 기자가 준비하셨죠?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 제가 단신 우리 네. 단신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네. 뭐 대여섯매 정도 되는 작은 네. 기사를 썼는데 그 대여섯매면 A4 용지로몇 분량이 어떻게 되죠? 요즘은 어... 이 원고지를 안 쓰세요? 아 꼭, 그래요? 예, 시청자분들이 저는 그 A4 용지로는 음. 잘 계산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A4 용지로 3분의 1 정도 되는 아. 굉장히 짧은 기사 그렇죠. 시청자들 예, 예, 예. 위해서 설명 돼.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예. 요즘엔 또 계산을 예. 하는군요. 어, 주만 사이에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기사 갈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그이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이게 나왔잖아요. 공개됐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크게 혐의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니까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경우를 보면 어 청탁금지법 8조에 어그 배우자의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이 선물 같은 것, 금품을 네.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 당사자 공직자 당사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그 자기 배우자가 그런 어떤 선물, 네. 금품을 받은 것을 알면 네.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그것을 반환하도록 조처를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안 했죠. 근데 현재까지는 신고했다는 얘기도 없고 반환했다는 얘기도 없고 다만 어 약간 풍월 풍월처럼 풍문처럼 어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했다. 있다. 아. 근데 그럼 1년 3개월 동안 지금 보관하고 언제 그반환을할 네. 것인지 잘모르겠고요 그 그러면 뭐 본인이 갖고 싶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뇌물 수수 혐의 이것은 서울의 소리가 음. 검찰에 이 윤석열 어, 부부를 어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을 할때 보통 청탁금지법으로 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뇌물 수수도 여기 넣어서 네. 고발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이 선물을 준 목사가 통일운동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그 음.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권한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음. 어, 뇌물수수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 아, 아까 그 청탁금지법 위반 경우에는 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실제로 적용될지, 그리고 어떤 걸 적용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텐데, 수사는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그러니까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음. 어,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임기가 네.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 특검에서 이번 12월 말쯤에 아마 특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이 법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그 안에 아마 이게 들어가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때 실제로 그 그때 그 문꼬리3인방 네. 관련해서 최순실하고 뭐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수사를 해놓고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음. 기소 중지를 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언론사에서 또는 기자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뭔가 여기서 치고받는 게 나와야지 쓰기가 좀 좋거든요. 음. 아니 아니라고도 음. 하고 음. 근데 그런 생리를 대통령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쪽에서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언론사나 언론사나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쪽 얘기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음. 더군다나 이건 또 함정 취지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재 윤리상으로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쓰지 않을 핑계를 마련하기가 좋은 거죠. 음. 왜 핑계를 대는 겁니까? 지금 쓰면 되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예를, 예를 들면 방송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 방송 기자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발제하기가 꺼려지고 발제를 했다고 음. 했을 때좀 데스킹 세게 들어온다든가 음. 어떤 검증이 세게 들어온다든가 음. 뭐 사실 뭐 이동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장이죠. 이, 그렇죠.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유튜브까지도 다. 검증한다 그러고 음, 음. 지금 보고 뭐,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분 이제 그만뒀으니까 예. 뭐큰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자들이 이런 이번 정부의 방송을 포함한 언론 뭐 장악 또는 언론 어떤 압박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을 좀 느낀다는 거군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이제 기자들 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쟁점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그 함정 취재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 사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어좀이 사안을 다룬 언론사의 취재 방식에 음. 대해서 다룬 보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함정 취재고 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음. 가방을 구입해서 최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음. 과연 취재 윤리적으로 마, 맞는 일인지에 음. 대한 기사들이 많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의 뭐 수사랑 다르지 않습니까? 음. 처벌 과도 음. 다르고 각 각의 언론사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보도할지는 그 언론사가 선택할 문제고 그걸 음. 보는 그 독자들이 그걸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이런 취재 방식을 택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취재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 네. 위법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취재 방식의 경우 그럴 때 언론사가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 아,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책임은 그 언론사가 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사실은 그 어떤 대통령 부부의 그 청탁금지법 등 위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사안과 또하나의 언론사의 취재윤리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 관심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그리고 다른 네.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삼 기자가 겨울간식 취재했다고 했죠요 네, 이거 일단은 제가 이거 좀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붕어빵인데 네. 아침 혹시 안 드셨으면. 네, 네. 예, 이렇게 첫 먹방 아닌가요, 저희? 아, 아니, 이렇게 저는. 뭐 먹방이라기에는 너무 네. 소소한. 아, 지만 어쨌든 뭐. 좀 소소하네요. 예. 예. 제가 이걸 막 주섬주섬 꺼내는 이유는, 뭐, 한겨레2십일에 레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뭘 쓸까 하다가, 이제 또 사실 겨울 다가오면서, 어, 겨울 간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고물가 시대인데, 붕어빵이랑 호떡이 그렇게 올랐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 얼마나 올랐을까 해서 제가 좀 찾아다녀 봤고, 네. 이제 가격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다가, 뭐, 이렇게, 예, 예, 뭐, 멀, 멀죠. 아, 진짜 하나만 좀 뭐. 네네. 뭐. <laughs> 네, 요거는 미니구요 네. 저희 어쨌든 멀리서 오신 분들도 네. 그 요즘은 붕어빵이 세개천 원이 아니고 세개 음. 이천 원이에요. 응? 음? 네, 그리고 음. 호떡도 한장천 원이 아니고 한 장이 이천 원, 천 오백 원뭐 이렇거든요. 이거 붕어빵이 아닌데요? 그건 아, 네. 누텔라예요. 아, 네, 음. 잘 걸리셨습니다. 네 개밖에 음. 없는 건데 내가 먹을라 했는데 어쨌든 초코 같은 <laughs> 네. 거군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 오백 원 한다는 게 음.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원래는 이렇게 커다란 잉어 한 마리에 3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붕어빵 취재해 보니까 네. 그 어떤 것을 좀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디올보이 얘기도 하고 조금 네. 무거웠는데 저는 네. 그냥 붕어빵 취재하면 재밌었고 네. 붕어빵 취재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즐거웠다. 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건데 이 겨울 간식에 진심이신 분들은. 어 가슴 속 삼천 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깔아서 갖고 다니세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노포들은 네이버 지도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이런 노포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제보한 걸 모아놓은 네. 앱이에요. 뭐 음.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저도 그 어플 가지고 아직 세계 천원 하는데 이런 데를 네. 서울에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녀와 봤어요. 어. 그러면은 그 어플 켜 가지고 뭐 증산역앞 3번 출구 조금 더 가서 왼쪽.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음. <laughs> 그럼 그걸 들고 가면 뭐 보물찾기 하듯이 깜딱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음. 해서 많이 사 먹었다. 음, 음 뭐. 그렇군요. 예, 물가 얘기 하래 놓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예. 재미있는데, 예. 예. 아, 저는 좀 궁금한 게 계란빵은 취지 안 하셨더라고요. 예, 계란빵은 겨울 간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왜 그렇습니까? 계란빵 여름에도 드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강원도에서 <laughs> 상경을 해, 해서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상경했다고 얘기 안 해도 말씨로 예. 다알수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깜짝 놀랐던 게 계란빵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계란 하나를 넣어주더라고. 그게 왜요? 어, 이 어, 계란 하나를 다 넣어준다고. <laughs>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 영양도 많고. 좋죠. 아니, 강원도에는 그렇게 계 계란 아니 뛰어볼까? 계란이 귀한 게 아니라 네. 이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뭘 찍어내 가지고 아. 거의 밥이잖아요 한끼 식사. 음. 영양가도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그 어, 빵뿐 아니라 네. 이렇게 쌍화차에도 계란을 띄워서 먹고 음. 그랬죠. 심지어 커피에도 띄워서 먹기도 하고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나 때는 인데요? 저 궁금한데, 네. 네. 유소기자 이거 먹어봤잖아요 사기자 네. 네. 맛이 어때요? 일반 붕어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전좀 실망했어요. 아 진짜? 네, 네. 네. 아니, 왜, 그, 왜? 저는 붕어빵에 전통적인 팥, 팥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구나. 좀 누텔라 그 초콜릿이 들어가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이건제 네. 음, 취향입니다. 아,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작으니까 뭔가 좀더 밀도 있어진 느낌은 있네요. 음, 뭔가 그큰 거는 음. 잘못 걸리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반, 팥이 반,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음. 반죽만만나는 네, 그런 맞아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좋은 음.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앞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 아 잠만 다음번에 꼭 계란빵도 좀 다뤄주십시오. 겨울 간식이 확실합니다, 제가. 겨울에 먹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고요. 첫 번째 1부의첫 번째 그 본격 주제 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목소리> 예, 혹시 그 저기 일기자는 그 밀과 보리가 자라네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럼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어떻게? 노래잖아요. 지금 불러주세요. 한번 좀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어,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아주 오랫동안 농사직설 이런 데 보면은 밀 재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뭐 음식 디미방 뭐 정조지 이런 그 음식 책에서 밀 음식이 단골 단골이고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고요 음. 그래서 우리 그 농토에 가면 늘그 겨울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한 남쪽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쌀이 자라고 나는 논에다가 음. 밀과 보리를 심어서 네네. 그걸 이제 수확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 기자에게 들어보면 사실 밀이 과거에는 그 어떤 음식 재료로서 뿐 아니라 우리가 논밭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곡물로서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네. 것이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져 버렸죠. 84년도에 밀 정부가 밀 수매를 포기합니다.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이제 사서 비축해 뒀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파는 건데 이 기능을 폐지합니다. 82년도에 그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밀을 이제 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 거죠. 농민부의. 밀 수매가 네. 농민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밀 수매라고 하는 것은 밀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밀이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적게 생산될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농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농사를 편안하게 짓고,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작물들을 잘 가꾸기만 하면 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수매가 없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밭작물들, 예를 들면 뭐 고추나, 배추나 이런 것들 가격이 뭐 뉴스에 보면 뭐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막 똥값이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쌀, 뭐콩 이런 것들 이제 밀 밀도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러,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수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매가 없어진다는 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그냥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크게 그렇죠. 농사짓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데그 작물은 우리가 예. 안 사주니까 농사짓지 말까요. 그럼 당시에 거예요. 이게 농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난히 넘어갔나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네. 뭐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반대가 있었지만은 조금 덜했던 게예를들면 예를 들면 쌀을 짓지 말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음. 주작목이니까 음. 근데 이제, 이밀 같은 경우에는 논에다 지울 수 있는 후작후작목이거든요 음. 뒤에 이모작으로 짓는 장, 장목, 작물. 그러니까 사실은 밀 대신 보리도 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심지 말라고 하면 보리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리도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식량 자금률 올라가면서 보리밥 이런 걸잘안 찾게 되죠. 음. 그러면서 이제 보리도 없어지니까 음. 지금 이제 겨울에 농촌에 가보시면 황량하잖아요. 맨땅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지 음. 않았거든요. 음.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런 노래가 <laughs> 절로 나올 정도의 그런 겨울이면 지금 같은 계절이면 네. 너무 당연했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 라떼 얘기를 잠깐 하면 네. 그 우리 이 기자는 혼분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혼분식.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봤어요? 혼 혼자 먹는 분식? 아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제가, 아. 이, 사기자는 혼분식이 뭔지 압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네. 아, 요즘에는 혼자가, 아니, 그 뜻은, 혼자 혼자군요. 뜻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혼분식은, 혼식은 다양한 곡물을 쌀이 부족하니까 섞어서 먹어라. 그래서, 아... 어, 집에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학교에서 먹을 때 음. 어, 쌀만 가지고 어, 밥을 도시락을 싸오지 말고 다른 곡물을 아, 섞어서. 섞어서 홍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이렇게 섞은 밥을 가져오라는 거고 음. 거기서 분식이라는 거는 밀가루로 아, 된 아. 음식을 먹어라 쌀이 부족하니까 음, 옛날에는 그런 거의 어,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 예, 음.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혼식과 분식을 해야 한다고 음. 학교에서 가르치고 도시락 통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빈부격차를 좀줄여주자는 취지도 있는 거죠. 음. 똑같이 혼불식간 하니까. 쌀로만 싸우는 분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laughs> <쌀 수는 웃음> 막엎드포 어. 퍼쳐서 맞습니다. 그만큼 어, 그 당시에는 쌀이 부족했고, 어, 뭐, 밀이나 보리로 된 음식을 먹도록 권장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쌀이 완전히 풍부해지니까 음. 사실은 밀 농사, 보리 농사도 이제 음. 사라진 약간 역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성호 선생 인터뷰를 보면 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 농촌에는 세 가지 흉년이 있다. 그 정확히 말하면 우리 농촌에는 매년 세 번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음. 매년. 예, 매년 세 번의 네. 흉년이 온다는 건데 이게 정말 뭐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수입 농 농산물 흉년이라 그래 가지고 그 농사, 그, 농작물 좀 팔려 그러면 뭐 가격이 좋을 것 같아서 팔려 그러면 갑자기 뭐, 뭐 고추나 마늘이나 뭐 수입해 와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두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 흉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 거의 뭐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매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음. 이거랑 이게 이 흉년과 또 이겨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풍년이 나면 또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음. 풍년이 나면 농촌에서 그, 농림부에서는 농부들이 저거, 뭐야, 자기들 짓기 쉬운 거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소비도 신경 안 쓰면서 마음대로 짓는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가격이 이제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네. 사실은 농부는 잘 가꾼 것 뿐이거든요. 음. 농사를 잘 지은 것 뿐이거든요. 음. 그 농장을 잘 경영한 것 뿐인데 음.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제가 그 농진청에서 발표하는 경영비 조사 발표가 있거든요. 적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농사를 지었는데 비료값 인건비 뭐 기름값 이런 게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세 가지 흉년이 매년 온다 음. 정말 뭐 끔찍한 현실 아닙니까 농촌에 그렇죠.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한테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남 다른 나라 농산물도 우리가 사줘야 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니까 수입업자들이 엄청 사 가지고 또 시장에 이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WTO에서 AMS라고 있습니다. 그 이게 보조를 할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10%도 안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왜안 씁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돈 우리가 한 돈을 다른 데 쓰는 거죠. 뭐 기업을 살린다거나 돈을 놓는다, 다른 데 쓰는 거죠. 농업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뭐, 게 낫다. 뭐 돈이 없어서 안 쓴다. WTO 때문에 안 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 거고 음.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음, 음 저는 WTO 협정 역량이큰줄 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 미국이 우리가 이제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잖아요. 네. 밀 원조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원조한 게뭐 미리 없는데 아껴서 원조한 게 아니라 자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한 음.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돌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음. 혹은 뭐 가난하니까 주 줬다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자국의 어떤 그런 농업을 음. 위해서 음. 그렇게 한 거고 우리도 역시 지금 뭐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북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그걸 수매 해가지고 렇죠 다른 데 주거나 그렇죠.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가 안 됩니다. 18.5%인데 2022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지금 이 부업빵도 그렇고 먹는 음식의 80% 이상은 수입해서 먹는 나라에서 음. 식량이 많이 생산됐다고 농부를 손가락질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게 농사물가게에 올라가지고 무슨 붕어빵 비싸다, 짜장면이 비싸다, 뭐공깃밥 2천 원 된다, 뭐 얼마 전에 뭐 어디 일간지에서 일면에다 음. 그런 걸 썼던데 그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구례에 갔을 때도 팥 칼국수를 그 국산밀로 만든 걸한 그릇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한 그릇에. 어. 근데 여기에 밀이 얼마놓치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300원어치 들어갔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농산물이 이제 사실은 시작에다 가게 공개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으니까 자꾸 농산물이 올랐으니까 음.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금이 올랐고, 음. 전기세가 음.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고, 교육비가 올랐고, 음. 우리가 농부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농부들은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좀더 네. 비싸게 받아달라. <laughs> 사실은 뭐 그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이 이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국민투표 에 붙입니다. 그 농업에서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배제하자, 농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을 거리고 음. 어떤 식량 주권 안보의 문제니까 네. 지원해야 된다 이걸 헌법에 박습니다. 농구를. 음. 그걸 국민 투표로 해서 7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민 투표를 했다. 거기서 막 이렇게 교육을 할거 아닙니까? 네네.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농업의, 가, 가,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네네.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골 빵집 좀 소개해주시면 어때요? 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모골 아, 빵집이라고 그 저기 구례의 구례읍에 있는 그런 우리 미를 취급하는 빵집인데요. 국산 미의 특징은 이게 뭐? 생산돼서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더 음. 많이 전해지는 거죠. 맛있었나요? 음. 먹을 빵 집빵.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뭐 독특하고 그 뭔가 이렇게 식감이 살아 있고, 그 그러니까 풍미가 있다니까 요 풍미. 음. 근왜안사 오셨나요? <웃음> 제가 <웃음> 그렇죠.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해 그렇죠. 아, 네, 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 수출하는 라면의 그 어떤 그 물량. 그 매출이 1조 원 돌파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그 라면에 제가 볼때 99%가 아마 수입률로 만들어졌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어, 물론 이제 가공식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샀는데 보르도 와인을 샀는데그 보르도 와인의 그 재료가 된 실내산이 포도가 그렇죠. 어디 실내산이나 <웃음> 캘리포니아 <웃음> 중국산도 네. 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그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 같은 거 이게 진짜다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라면에도 그렇죠. 물론 뭐 K 라면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음. 아, K 라면이라고 할수 없다. 이제 식품이라 너무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좀 사기가 많습니다. 아이 그니까 밀은 뭐 예를 들면 밀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 좋을 귀여운. 사람 누굽니까? 음. 대기업 재분소. 그렇죠. 외국의 밀 그, 생산자들. 밀, 밀 농업 정책에 실패한 맞습니다. 공무원들 네. 다 면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뭐 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음. 그 1헥타르당 50만 원씩 그직불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루쌀이라고 있습니다. 가루쌀. 네, 가루쌀. 가루쌀이라고 하는 그 작물은 재배하면 250만 원을 주고 그렇죠. 내년에는 350만 원이 됩니다. 음. 이게 이제 뭐 밀을 대체한다고 가져온 건데 음. 밀은 이제 50만 원인데 내년에 또 그냥 50만 원이거든요. 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사료라고 소가 먹는 그 라이글라스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런 소가 먹는 풀 아이고. 이런 걸 재배했을 때랑 같은 그런 음. 거거든요. 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으로 일단 맞춰요. 음. 수입미이더 쌉니다. 아, 우리 미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국산 미리 더 쌉니다. 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제 가공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이 품종도 많고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이 수입미을 선택을 하거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럼 어, 근데 일본은 자금률 17%고 우리는 1%거든요. 이 차이가 왜 생기냐. 일본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라면회사다. 우리 신라면이 한 해에 7만 톤을 쓰거든요 다 수입미를 씁니다 근데 일본은 그 예를 들면 신라면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은 우리 미를 섞는 거죠 음. 그래서 양을 늘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미 소비량을 늘리는 거고 음. 어떤 양심이랑 뭐 기호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꼭 필요한데 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루쌀이라고 하는 가루쌀은 쌀입니다 참고로 네예 쌀을 미리 대체한다 쌀로 밀을 대체한다 이러면서 그지원은 미래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줄이는 거죠.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음. 이게 정부에서 이를, 이를테면 시,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 같은 곳에 이거 우리밀 10% 이상 썰어라고 할수 있나요? 그건 없죠. 네. 그건 가격을 맞추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직불금을 지금 음. 50만원 주던 것을 이게 이제 290만원 정도가 되면 가격이 같아집니다. 그럼 직불금을 늘려서 그게 가격이 똑같아지면 신라면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안쓸 수도 있잖아요. 안쓸 수도 있죠. 네. 안쓸수 있지만 환경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사실. 이제 5만 톤을 꾸준히 이제 어떤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품질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어떤 농업 정책, 식량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꾸준히 뭐 우리가 어느 해는 2만 톤 했다, 어느 해는 10만 톤 한다. 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번 주에그 표지 기사인데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 1을 참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의료용 테마 이야기는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